몇 년도지? 아시아 최초지. 제가 20대 이제 초반 되고 모델을 한참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양 모델을 선호하지 않았어. 더 큰 모델들을 선호하고 그런 때였는데 내가 운 좋게 이제 브롬이라는 쇼에 서게 돼서 저런 수식어가 붙고 큰 저거죠. 큰 이력이다. 소위 말해 몸값이 엄청 올라가겠네. 그러면. 저런 이제 대형 브랜드에서는 얘가 마음에 들면 얘를 묶어. 너 다른 쇼 쓰지 마. 내가 더줄게. 그렇지. 그래서 내가 파리에서 그 시즌 때 올해 한번 묶였었어. 페이를 그러면 어느 정도? 그러니까 원래 뭐 만약에 50만원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묶이면 한 200만원 정도 받는 거지. 호동이 형 그쪽에 그 버레트 버레트로 갔어? 아니면 어떻게 거떨어 갔어? 그러니까 난 그쪽은 아니고 그냥 파리 컬렉션, 밀라노 컬렉션. 프로바스는 어느 지역인데? 파주. 파리 얘기가 되는 파리. 아니 그러면 영광아. 디땡 모델을 하고 한국에 딱 와서 디땡 매장을 간 적 있어? 몇 퍼센트 깎아줘? 아 근데 나도 그거는 진짜 아쉬워. 하나도 안 깎아주고. 너 디스카운트. 맞아. 나도 모델이 처음 봤는데. 박슬려 박슬러. 미안한데 좀 빠질 때 저 박슬려 씨도 되게 와. 힘을 내요! 뭐 지치지 마시고요! 얘를 죽여야 끝나. 죽이면 안 돼. 어떻게 하면 편집할 거야? 죽이면 안 돼. 여기까지 사랑한다니까. 아니, 사랑 안 할 거지? 박수로 해봤대. 사랑 안 한다고? 안 해! 사랑 안 한다는 거지? 박수로 해봤대. 절대로. 죽을지도 몰라. 지금 찍어도 몰라. 박수로 해서 생기.